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올해 설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보다 약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설 성수품 21개 품목에 대해 전국 17개 전통시장과 27개 대형 유통업체를 조사한 결과 전통시장은 26만 3천 원, 대형 유통업체는 36만 2,680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실감나는 영상을 바탕으로 한 미디어 아트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울의 이야기를 담은 미디어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안녕 인사동 내 인사센트럴 뮤지엄에서 개막한 2021 딜라이트 서울은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의 기법을 활용해 서울의 풍경과 일상이 담긴 이미지들을 실감나게 재구성했습니다. 경북 경주에 신라시대 관모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은 최근 황호동 파루정공원에 천마총에서 출토된 국보 189호 천마총 관모를 형상화한 6.6m 높이의 금속공예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